같다. 꿈에서 깬 것 같아서요. 저 외국 여행 가볼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는데. 덕분에 외국도 가보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이브 한국어의 민경아 카메론입니다. K-드라마로 배우는 케이웨이브 한국어 지금 시작합니다. 우! 예. 카메론 씨, 도깨비랑 은탁이랑 캐나다의 퀘벡에서 서울로 뺑 돌아왔는데요. 은탁이한테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도깨비를 따라 공강 이동으로 외국도 가보고. 네, 정말 부러워요. 오랜 시간 비행기 안 타도 되고 피자가 없어도 되고. 그쵸, 몸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아, 도깨비가 저도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드라마 영상 같이 볼까요? Yeah! Let's go! 잘 잤다. 꿈에서 깬 것 같아서요. 저 외국 여행 가볼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는데. 덕분에 외국도 가보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꿈 깼으니까 이제 등교해야죠. 제가 혹시 오늘 민폐 끼쳤더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진짜 너무 신나서 그랬을 거니까요. 은탁이가 캐나다에 갔던 걸 보니까 저도 어딘가로 떠나고 싶네요. 카메론 씨는 한국에서 여행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는 어디 어디에 가봤어요? 여기 서울 지도가 있네요. 여기에서 저는 남산 한옥마을에 가봤어요. 그리고 남산 서울타워도 가봤어요. 그럼 남산 서울타워에서 서울 야경도 봤어요? 그럼요. 그리고 케이블카도 다 봤어요. 근데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정말요? 다음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네, 다음에는 덕수궁에 가보고 싶어요. 진짜요? 그러면 덕수궁 갈 때 저랑 같이 가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문만 열면 가고 싶은 곳이 딱 나오는 도깨비가 참 부럽네요. 그런데 경아 씨, 도깨비랑 응탁이 서울로 돌아올 때는 문이 없지 않았어요? 크고 높은 문으로 나왔잖아요. 광화문. 광화문 광장은 알고 있었는데 그 광화문이 정말 문을 말하는 거였어요? 옛날 궁궐인 경복궁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광화문은 그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문이에요. 광화문을 통해 뿅 하고 서울로 올 수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BTS도 경복궁에서 노래했잖아요. 우와, 정말 멋져요. 저도 토끼비처럼 광화문으로 서울 시내에서 경복궁으로 뿅 하고 공간 이동해봐야겠어요. 카메론 씨는 광화문 광장에 가봤어요? 저도 광화문 광장에 자주 가봤어요. 그래도 이번 주말에도 또 가보고 싶네요. 광화문 광장에 가면 광화문을 통해서 경복궁에도 가보세요. 네, 꼭 가볼게요. 카메론 씨, 그러면 우리 영상을 다시 보면서 서울의 멋진 광화문을 감상해 볼까요? 네, 좋아요. 잘 잤다. 꿈에서 깬 것 같아서요. 저 외국 여행 가볼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는데. 덕분에 외국도 가보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꿈 깼으니까 이제 등교해야죠. 제가 혹시 오늘 민폐 끼쳤더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진짜 너무 신나서 그랬을 거니까요. 오늘도 즐거운 한국어 공부 함께 해봤어요. K-드라마로 배우는 K-웨이브 한국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See you. 바이바이.